맑고 깨끗한 곳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열매, 생강. 사실 이 생강의 고향은 전라북도 완주군이라고 합니다. 생강이 들어온 거는 한 13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여러 지역에서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다 실패를 하고 봉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재배를 했는데 성공을 거뒀는데 여기서 그 봉상은 봉동의 지명이 되겠습니다.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봉동생강.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완주군의 으뜸 특산품. 봉동생강의 신비한 매력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. 봉동생강은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고품질의 생강 생산 지역으로 그 수요 역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 봉동에서 재배가 성공하게 된 원인은 토질이 마사가 섞인 토질로서 좋고 또 온도 조건이 생강에 가장 적합한 데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. 봉동 생강만의 진한 깊은 맛. 이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저장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생강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. 수평굴하고 수직굴이 있는데 이곳은 수평굴입니다. 그래서 우선 토굴을 이렇게 판 다음에 그 나중에 집을 짓는 그런 형태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? 옛 모습 그대로 전통 방식 형태의 토굴만 보아도 봉동생강의 뿌리가 완주에 있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. 이 포대에다 안 담고요. 다 이렇게 그 풀어서 놓은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게 흙으로 이렇게 덮었어요. 그래서 습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포대째 다 덮은 다음에 저 뒤에 있는 큰 포로 비닐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따스한 햇빛, 시원한 빗줄기, 적절한 토양. 삼박자가 고루 갖춘 완주의 봉동생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섬유질이 적은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. 봉동생강은 다른 생강에 비해서 맛과 향이 진한데요. 섬유질이 적고 물이 풍부해서 양념이나 차로 쓰이기는 아주 좋습니다. 봉동생강은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완주군 서두생강골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생강도넛 만들기, 생강청 만들기 등 여러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일단은 중요한 것은 토종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재래종이니까 또 믿음이 더 가고 그리고 또 이게 이 동네가 또 무농약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친환경 마을이다 보니까 또 더욱 믿음이 가고 그래서 서도 가면 오늘 꼭 체험을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 먹고 왔습니다. 어릴 때부터 기억해온 봉동생강의 맛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 그 맛을 찾게 하는데요. 그래서 완주군 봉동생강골 시장에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최고의 생강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천년의 역사와 함께한 자연의 선물 생강. 완주군 봉동이 아니면 최초, 최고의 품질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.